자, 이제 요거는 자바씨가 실행이 되게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이렇게 환경 설정하고 하는 거는 이제 자바 까는 컴퓨터를 서버로 만들려고 할 때는 이런 설정이 다 필요하세요. 사실은 개발할 때는 필요 없어요. 개발하실 때 자바가 설치만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자바가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라는 거 그냥 선택만 해주면 지가 알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주고 컴파일도 다 해주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얘네들이 실행이 되는가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시는 거고. 자, 이제 이거 자바 C 컴파일이라고 했어요. 자바 C가 여기 맨 밑에 맨 뒤에 붙어 있는 요게 컴파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바 코드를 텍스트로 치면 얘를 1 아니면 0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얘가 실행이 돼야 이제 컴파일을 해서 내가 짠 거를 개발을 한 거를 실행을 해서 걔를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자바 C를 이용해서 걔를 컴파일을 해서 바꿔줘가지고 걔 실행해 주는 것을 개발이라고 얘기하죠. 저희는 이제 개발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어제 한번 해보셨으니까 오늘 다시 하는 건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폴더 위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폴더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폴더 위치 탐색키 폴더 위치는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가 있으시고,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가 있습니다. 자바 밑에 JDK가 있어요. JDK가 있으시고, 여기에 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 그 폴더, 여기 빌드엔 아무데나 클릭하고 J 누르면 J로 시작하는 파일을 보여주는데, 여기 뒤에 EXE나 이렇게 확장명이 보이는 이유는 보기, 여기 저희가 메뉴 중에서 보기 메뉴 중에서 확장 파일 확장명이 체크되어 있어서, 그리고 숨긴 파일도 체크를 해 놓으세요. 나중에 숨긴 항목에 해당되는 것도 보여달라고 체크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안 보이는 폴더, 보안상 안 보이는 폴더도 찾아 들어가서 뭔가를 처리를 하고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두 개 처리를 해 두시고요. 자바는 자바를 개발된 코드를 실행하는 게 java.exe입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하는 게 java.w.exe 파일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요게 C가 있어요. C. java.c.exe. 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으신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패스를 쳤을 때 나타나는 곳은, 왜 패스를 걸어놓냐 하면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패스라고 하면은 번역이 길입니다. 길인데 경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현재 위치에 파일이 없으면 여기 가서 더 찾아봐라 라고 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세미콜론 군으로 구분해서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세미콜론까지 두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미콜론마다 여기 전부 다, 여기 없으면 현재 거에 없으면 여기 맨 처음 거 찾아가고, 그 다음 게 없으면 그 다음 거 찾아가고, 그 다음 게 없으면 그 다음 거 찾아가요. 요 위치에 있는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라고 했는데, 복사를 안 하셔도 돼요. 찾아 들어가면 되죠. 그냥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여기 뭐가 있는지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탐색기 가실 거예요. 그 탐색기 맨 아래 탐색기 열려져 있는 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파일 탐색기라고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파일 탐색기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파일 탐색기가 열립니다. 새로운 파일 탐색기가 열려서 이거 볼 수 있으시고요. 이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안 찾으셨더라도 이제 제가 여기 찾아 있는 걸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되세요. 그 설치되어 있는 거는 똑같이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내 컴퓨터 밑에 C드라이브 밑에 프로엠 파일즈 x86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커먼 파일즈는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라클 안에 자바 안에 자바 패스가 있어요. 자바 패스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얘가 폴더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폴더로 바로 갈 수 있는 바로 가기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가기 아이콘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그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이동이 돼서 보여지시는 게 보시면 java.exe가 있어요. 얘는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바 C는 실행이 안 돼요. 자바 C가 여기 없으니까. 아시겠죠? 없으니까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요거를 이제 실행, 이거 요거 말고 이쪽 원래 있었던 위치
저희가 아까 전에 설치되어 있는 거 위치, 이제 빈스에 자바시, 요 있죠? 자바시.exe. 요 위치에다가 패스를 걸어주면 된다. 요거를 갖다 패스를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바를 설치하는 그 시작 위치는 그 버전 쪽입니다. JDK 1.8입니다. 여기가, 여기 시작 위치고요. 여기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할 수 있어요.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시는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자바 설치해서 시작되는 위치예요. 여기 위치를 저희가 뭘로 잡아주냐면 자바 언더바 홈으로 잡아줘요. 홈. 자바 언더바 홈은 그 여기가 자바의 맨 처음에 그 집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위치가 위치입니다 라고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써주고요. 다른 프로그램이 자바의 위치를 확인할 때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의 값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변수를 잡고 여기다가 여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쓰시고요. 근데 실행 파일은 어디 있다고요? 빈이라는 데 있어요. 빈. 그래서 요 환경 변수를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윈도우즈에서는 갖다 쓸 거예요를 여기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앞뒤로 붙이면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역슬래시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역슬래시를 이렇게 붙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빈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패스 요게 요렇게 이제 패스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자바 언더 홈이고요. 요게 패스가 되는 거예요. 패스로 잡아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자바시가.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변수는 어디 있냐? 그 환경 변수는 카페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던 것 중에서 환경 변수 잡기 기본 설치를 하고 환경 변수를 잡아야 합니다. 자바 언더바 홈을 추가를 하시는데 내 컴이 아니라 내 PC입니다. 내 PC. 그 내 컴은 옛날에 그 옛날 버전 윈도우즈 옛날 버전에 내 컴이라고 써놨어요. 내 컴이라고 써놔가지고 내 컴이라고 해놨는데 내 컴이 아니고 내 PC. 그러면 이제 그 내 PC 현재 제거 윈도우즈 10 기준 내 PC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PC입니다. 자, 내 PC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속성이 나오고 고급 시스템 설정이 나옵니다. 그 어디서? 탐색기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건 끝났고 이거는 앞으로 예. 파일 탐색기에서 내 PC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거기 맨 아래 속성이 있죠? 속성을 클릭합니다. 속성 중에서 뭐가 있냐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오른쪽 또는 왼쪽에 맨 아래 그 오른쪽 여기 기준으로 해서 윈도우 10 기준에서 속성 창을 열었을 때 설정 창이 열리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시스템 창이 열리면 왼쪽에 그 아이콘이 볼 수 있어요. 얼른 찾으셔야 돼요. 고급 시스템 설정을 찾는다. 됐죠?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시스템 설정이 속성이라고 이렇게 나오시죠? 그 중에 환경 변수 클릭하세요. 환경 변수. 환경 변수 클릭하시면 여기 위에 거는 사용자 변수입니다. 사용자 변수. 이거는 요 사용자로 로그인 했을 때만 적용을 해요. 이 사용자가 아니고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 사용자. 시스템 변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컴퓨터를 키면 적용이 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첫 번째로 적용이 돼서 실행을 돼서 이렇게 짜자자 세팅이 되고요. 얘가 2번. 그 다음에 사용자 로그인한 것에서 2번으로 세팅이 됩니다. 저희는 1번에다가만 세팅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세팅해서 실행이 되도록. 그리고 먼저 설정된 게 먼저 적용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변수에다가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 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충돌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 명이 만약에 생기면 그게 우선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변수에다가 저희가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우선 적용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언더바 홈이 J 누르시면 자바 언더바 홈이 없어요. 그 맨 처음에 컴퓨터나 자바를 맨 처음 설치했다면 자바 언더바 홈이 없습니다. 없어서 새로 만들기를 하셔야 돼요. 그 있다면 수정을 하시면 돼요. 편집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그 지금 현재는 이제 버전이 두 개, 세 개면은 맨 처음에는 그 7버전, 8버전을 썼다가 그 다음에 11버전을 쓸 때 얘를 변경하면 돼요. 자바 언더바 홈에 그 폴더 위치를 변경하시면 바깥치기가 됩니다. 바로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만드는 이름은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써야 한다. 홈 이라고 쓰시고요. 변수 값이 있죠. 값은 폴더 위치를 쓰시면 돼요. 이걸 키보드로 치면 오타도 많이 나고 하니까 찾아가는 거죠. JDK1.8 대신 찾아가서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위치 정보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얘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복사하시고 방금 전에 이제 입력하려는 값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것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C드라이브 밑에 프라임 파일즈 밑에 자바의 JDK 1.8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되시겠죠? 그 이거 손으로 치라 그러면요, 이거 이 치고 설정하는 데만 1시간 걸려요. 1시간도 더 걸려요. 예, 오타를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확인되세요. 확인 누르세요. 그냥 자바 언더머 홈이라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바 언더머 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 거는 이제 패스입니다. 패스. 저희가 그래서 환경 변수 중에서 이렇게 자바 언더머 홈을 쓰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앞쪽으로 앞뒤로 붙이면 여기에 환경 변수인데 환경 변수 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값. 요 값을 꺼내서 여기에다가 바꿔치기를 해준다. 그래서 요 패스를 찾으면 요게 안 나오고 이게 나와야 돼요. 요게. 요게 나와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냥 저렇게 패스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이 안 돼요. 그럼 다시 가서 다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근데 패스를 저희가 이제 하셔야 되는데, 패스를 P 누르시면 패스로 찾아가세요. 패스. 예, P로 시작되는 곳에 찾아가게 됐죠. 편집 누르세요. 편집.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던데,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는데, 요게 그 데이터로 저장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안 저장이 안 되고요. 이거 막 써져 있다가 세미콜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얘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보여주도록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한 줄로 쫙 돼 있어요.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 편집 맨 아래 텍스트 편집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거 복사해서 메모장으로 붙여넣기 해서 보여드릴게요.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줄로 세미콜론 이렇게 한 줄로 쭉 돼 있어 가지고 길죠. 이렇게 길은 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저기 여기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가지고 돼 있는데 세미콜론을 구분해서 이렇게 한 줄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방식이 틀린 거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세미콜론 사이에 뭐 쌍따옆에 찍으면서 이 세미콜론을 이상하게 여러 개를 찍었다. 그러면 그냥 그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렇게 이상하게 찍으면. 그럼 여기 있는 걸 수정을 해서 제대로 된 거를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제 확인 또는 이제 확인 이렇게 쓰시고 다시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한 줄로 또 한 개당 한 줄로 이렇게 쭉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잘못 입력하면은 이상하게 된다 이래 이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 분도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쌍따옆에 찍어서 세미콜론을 막 붙이고 막 쌍따옆에도 찍고 그래서 이상하게 해놓으시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하실 때 잘 하시고 제 설명을 잘 들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 카페에는 그 여기 쌍따옆에를 제가 찍어서 해놨더니 쌍따옆에까지 전부 다 찍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걸 추가한다. 추가하시면서 그 한 줄로 돼 있으면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까지 찍으셔야 돼요. 그 한 줄로 안 돼 있으면 그냥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써주시면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보여드렸고 이제 이게 한 줄로 원래는 데이터는 한 줄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잡아서 편집 누르시고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있던 게 없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면 여기 한 줄을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퍼센테이지 자바 언더바 홈,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써요. 쌍따옆에 찍으시면 안 되세요. 그 옛날 자료에는 이게 다른 텍스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쌍따옆에를 찍어서 그 안에 있는 것만 복사하셔야 되는데 그냥 복사하시면 쌍따옆에가 포함되기도 하고 그걸 그냥 쓰시면 오류가 나죠. 그리고 역슬래시를 찍으셔야 되는데 역슬래시는 백스페이스바 엔터키 바로 위에 백스페이스바 왼쪽에 원표시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볼 때는 이렇게 원표시로 보이고 그 원래 영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슬래시의 반대 그래서 역슬래시라고 얘기를 해요. 역슬래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빈 폴더까지 이렇게 해서 엔터 칩니다.
그러시면 요거 대신에 아까 전에 C드라이브, 여기 여기 역슬래시 전까지 여기 C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1.8 밑에 1.8까지 돼 있으시고, 그럼 역슬래시 강의 필요하죠? 역슬래시 강의 추가했고, 그 다음에 빈이라고 찾았어요. 자, 됐으면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눌러서 사용하시고, 또 요까지, 요거 시스템 속성까지 확인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완성이 됐고요. 그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할 때는, 방금 전에 저장한 거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얘가 실행될 때 환경에 대한 파일 정보들을 데이터를 다 불러와서 그걸 적용해서 실행을 해주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중간에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을 다시 리로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 얘네들이 이제 처음 실행할 때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려져 있는 창은 다 닫으셔야 돼요. 명령 프롬프트 창을 다 닫는다. 닫아주시고요.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여기 찾기에서 한 번 최근 걸로 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최근 거 이렇게 해서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패스를 쳐보는 거죠. 패스. 내가 패스를 바꿔놨어. 써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C드라이브 밑에 여기 검은 패스 오라클. 아, 위로 안 올렸네요. 저기 맨 뒤에다가 해놨어요. 맨 뒤에다가. 그 맨 뒤에 있는 걸 위로 올리는 거 작업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요거 지금 패스를 쓰긴 썼는데 그 위로 안 올리고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이 생기거나 하시면 이제 다시 파일 탐색기 내 PC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속성 이렇게 가서 이제 고급 시스템 설정 클릭, 환경 변수 클릭, 그 다음에 밑에 시스템 변수에서 패스 쓰시고 편집 하시고 요 밑에다가 해놨죠. 얘를 위로 이동. 그래야 이제 최우선 이게 순 찾을 때 맨 위에서부터 찾습니다. 위에 아래 찾으시니까 그 맨 위로 이동.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확인. 여기도 확인.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시면 되십니다. 확인하고 지금 여기 속성이 바뀌었으니까 얘를 또 닫아요. 닫고 명령 프롬프트 다시 여시고 여기다가 다시 패스를 칩니다. 패스 치시면 여기 퍼센테이지 잡아 이렇게 나오시면 안되고요. 요게 지금 선생님 패스 쳤으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끝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요게 제대로 나왔나 보셔야 돼요. 폴더 정보가 잘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잘 됐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거 잘 되셨죠? 잘 되었으면 이제 자바C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이 돼서 이제 뭐 없습니다. 이거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요렇게 쓰세요. 요렇게 소스 파일에 해당되는 걸 쓰시고 자바C 그 다음 소스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써져 있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자바C에 대한 버전을 보려면 다시 버전 이렇게 해서 버전에서 엔터 치시면 자 버전은 1.8.0 언더바 371에 해당되는 버전을 쓰고 있어요. 여기 타겟 버전 있죠? 다시 버전이라고 쓰시면 버전 정보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부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바는 설치를 했고 환경 설정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컴파일하고 컴파일 그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 할 수 있는 거죠.